미치라! 최고의 요리 맛은 시간이 좌우하기에 짜장을 준비하는 두 주방장 외에 면을 뽑아 삶는 주방장까지 짜장면 한 그릇에 필요한 손만 해도 셋입니다. 모든 준비가 끝난 다음 삶은 면을 넣어서 볶기만 하면 완성일 줄 알았지만 아직 아닙니다. 네. 이 튀긴 새우 살포시 얹고요. 아니요, 여기다가 마무리로 이제 금가루를 디스플레이를 합니다. 식용 금까지 조심스럽게 올려주면 비로소 1인당 15,000원 황제 짜장면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금 많이 주시네요. 어우, 살아 숨쉬네요. 금. 15,000원 짜장면을 처음 본 손님들은 입을 다물지 못하고요. 완전 맛있겠다. 우와, 전복. 먹기 전에 사진 촬영은 필수죠. 아, 너무 예뻐요. 이런 짜장면이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진짜 많다는데. 생각지 못한 짜장면, 그 양 또한 상상을 초월합니다. 두 사람이 배부를 때까지 푸짐하게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기존 짜장면에 비해서 해물의 깊은 맛이 어우러져서 정말 맛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아무래도 짜장면의 가격치고는 조금, 조금 부담스러운 게 사실인데요. 비싼 것 같은데, 안 그래요? 해물이 많이 들어서 3만 원이 아깝지가 않습니다. 자주 먹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 번씩 좋은 추억을 만들어 가면서 먹는 게 좋은 것 같아요. 1,000원과 15,000원 가격은 차이가 날지 모르지만 손님께 최고의 요리를 대접하겠다는 고집만큼은 똑 닮은 두 짜장면 식당. 웃음을 지을 승자는 누굴까요? 어렵네요. 네, 그 선택은 바로 여러분의 몫입니다. 네, 이 1,000원 짜장의 가치는 액면 그대로 1,000원 어치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욕심 같아서는 정말 31,000원 들고 전주 들렸다가 저기 가고 싶네요. 그렇습니다. 이 어려운 이웃에게 짜장면을 대접하겠다는 그 마음으로 손수 농사까지 짓고 있는 1,000원 짜장면이고요. 또 이제 20가지가 넘는 재료들을 손수 일일이 골라내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또 15,000원 식당의 짜장면인데 오늘 저녁에 제가 대접할 테니까요. 네. 7시에 전주에서 됐죠. 알겠습니다. 네. 회식인 거죠? 네. 네. 잘 봤습니다. 자, 다음은요.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재미난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주희 아나운서. 네, 곧 있으면 새학기가 시작이 됩니다. 3월이 되면 여기저기서 신입생들 만나라 분주한 모습을 보게 될 텐데요. 칠레에서도 신입생들을 위한 아주 특별한 환영식이 열린다고 합니다. 함께 가보시죠. 남미 최고의 교육국가 칠레. 요즘 칠레가 들썩이고 있다. 시끌벅적 대학교 새내기들 때문에 나라마다 다채로운 환영식이 있다지만 칠레는 뜨거운 교육열만큼이나 화끈한 축하 세레머니도 세계 제일. 칠레의 신입생 환영에 서두러. 올해로 개교 158주년을 맞은 산티아고 대학교. 오랜 역사를 간직한 학교답게 오랜 전통의 새내기 신고식이 치러진다는데 심상찮은 사람? 심심찮게 발견? 미대생이라고 하긴 수상한 복장? 예사롭지 않은 마스크? 정체불명의 액체까지! 냄새나는 것들을 다 모은 거예요. 누구냐 넌? 아니 근데 지금 무엇인데? 공대생들도 강하죠. 저희는 전기공학과 2학년인데요. 신입생 환영회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신입생들은 한창 수업 중인 강의실 선점치 급습. 무려 50%의 대학 진학률, 특히 교육은 세계 상위권을 자랑하는 칠레. 그만큼 신입생 환영의 열기도 뜨겁다. 우리 학교에 온 걸 환영한다. 너희를 위해 정말 많이 준비했다고 기대해. 교수님을 향해 SOS의 눈빛을 날려보지만 교수님도 인정한 학교 공식 환영식이란 말씀. 선생님 생각으론 일생에 한 번뿐인 경험이니 해보면 좋을 것 같아. 선택은 너의 몫이지만 말이다. 아마 때리진 않을 거야. 바로 이때. 전 공부하러 왔어요. 그러니까 환영회는 안 할래요. 어머, 가도 어머. 되죠? 와. 야. 공부할 사람은 빠져도 오케이. 오. 강압도 불이익도 없다고 꼭꼭 해보고 싶습니다. 남은 신입생들 용기 뱉게 내보지만 신고식 이야기는 듣고 왔지만 떨리는데요. 이들의 운명은? 어머 이거 왜 이러세요? 속옷에 구멍을 뚫은 후 줄로 쭉 연결. 줄줄이 사탕이 따로 없다. 정말 긴장되네요. 캠퍼스 구경도 하고 연대감도 키우고 한드름에 꿰인 듯한 이 행렬은 환영회의 기본. 때문에 환영주간을 두름주간이라 부른다고. 본격적인 환영식은 지금부터. 1단계. 세상에 온